전시 맥락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취지에서 기술 유토피아의 주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먁저 그 정보통신혁명이든 아니면 디지털 혁명이든 혹은 웹 2.0이든 그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 구분 혹은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아주 서사가 흥미로운 서사가 있었을 텐데요.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막 목격하게 되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유토피아에 대한 어떤 쓰라린 환멸, 그것에 대한 이제 조롱과 비난 이런 것들이 아마 상식인 혹은 교양 있는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유토피아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 깨어진 환상들에 대한 그 환멸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 기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것이 그토록 기피하거나 멀리해야만 하는 일일까? 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그 제사로 제가 선택을 한 것은 프레드릭 제임슨이 단독성의 미학에서 지나가면서 언급했었던 하나의 경구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그 디지털 이후의 동시대 미술이 어떤 실천에 대한 하나의 그 개입적인 주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강의 말미에 왜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요긴한 조언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릭 제임슨이 그 경구는 어떠한 현재의 존재론도 현상학적 묘사에 더해 이데올로기 분석이 될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현상학적인 묘사로 제한되어 있는 동시대 미술이 디지털 조건에 대한 개입과 이데올로기 분석으로 확장하고 혹은 그것을 나아가는 작업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기술 유토피아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오늘날의 환멸을 얼마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주장으로 최근에 많은 이들 사이, 물론 소수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인공지능 커뮤니즘 혹은 월마트 사회주의와 같은 어떤 최근에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와 부정,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처럼 받아들일 때, 이와 같은 기술적인 전환과 진보라고 하는 것을 왜 긍정적으로 지지하거나 승인하지 못할까에 대한 어떤 의구를 던지고 있는 주장들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특히 이제 뭐 월마트 사회주의라고 하는 약간 조금 생뚱맞은, 하지만 일종의 어깃장에 가까운 주장을 펼치면서 이 기술에 대한 환멸이라고 불리고 있는 불릴 수 있을 오늘날의 이제 주장들과 얼마간 결을 달리하려는 주장을 제기했었던 프레드릭 제임슨이나 인공지능 커뮤니즘이라고 하고 있는 실제 시도되었었던 하나의 사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오늘 이제 기술 유토피아라고 불리우는 것이 왜 우리한테 꿈꿀 만한 욕망인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미지는 1966년 쿠바의 아바나에서 전 세계의 이른바 민중들을 대표한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민중연대기구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했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때 피델 카스트로와 아엔데가 함께 손을 들고 청중들의 환호에 답변하는 장면인데 1966년이라고 불리고 있는 역사적인 시대는 그 훗날 1968년 혁명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장 격렬했었던 사회적인 저항과 변화를 위한 흐름, 특히 이제 탈식민주의와 더불어서 벌어졌었던 민족해방운동,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을 휩쓸었었던 새로운 형태로 68혁명이라고 흔히 지칭하기도 하고 있는 사회적인 변혁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 절정을 이루었었던 하나의 시점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로부터 몇해 뒤에 이 흐름들을 이어받으면서 칠레의 아엔데는 처음으로 평화적인,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자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이때 칠레 아엔데가 도입했었던 건 오늘날 우리가 빅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을 도입한 최초의 사회주의적인 개혁을 도입합니다. 바로 여기 보이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컨트롤 센터로 기능했었던 어떤 방의 장면인데요. 1950년대부터 우리가 흔히 경영 인공지능학이라고 알고 있는 매니지먼트 사이버네틱스를 전공했었던 사실 이제 원조 아마 실리콘밸리를 이끌어 갔었던 히피 출신의 그 광적인 컴퓨터 공학자 뭐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을 텐데 바로 이제 그와 유사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을 로버트 비어라고 하는 영국의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엔데의 초청을 받고 칠레의 아엔데가 머물고 있었던 대통령궁을 방문합니다. 최근에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다큐멘터들과 기록들에 의하면 아엔데는 이와 비어를 초청을 해서 인공지능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를 빌리자면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주적인 사회적인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AI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라고 불리고 오늘날 디지털 혁명을 상기시키고 있는 몇 개의 기술적인 장치와 도구, 수단, 혹은 그것과 관계되어 있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조직 형태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유토피아적인 계기를 갖고 있었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마주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바로 1970년과 그로부터 이제 그 온더 세월이 흐른 2016년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술 유토피아적인 서사와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현저한 격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그 로버트 비어의 가진두주의 하에 개발되었었던 당시에 칠레는 IMF 칠레 지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컴퓨터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4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단한 대의 가동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싱커라고 부르기도 하고 훗날 이제 사이버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과 사회적인 관리 혹은 유토피아적인 새로운 사회적인 그 체계를 창립하기 위한 역사적인 시도가 만났었던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이와 같은 그 아엔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화와 전설 가운데서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던 인공지능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직면하고 있었던 이른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등 우리 주변의 디지털 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좁은 어떤 시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을 텐데요. 최근에 발굴되었었던 이 본지폐가 디자인하고 설계했었었던 그 당시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고 있는 어쩌면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구소련을 비롯한 많은 공상과학자들이 예고하거나 혹은 예언하기도 했었었던 어떠한 공산주의 더하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비전들이 펼쳐져 보이고 있는,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고자 했지만 동시에 이제 곧 몰락하거나 파산해버리고만 프로젝트가 되었겠죠. 왜냐하면 알고있게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칠레는 1973년 마침내 피노체트가 이끌고 있는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칠레의 그 사회주의 정권은 붕괴되고 그 뒤를 이은 것은 역시 충격, 나오미 클라인의 표현에 의하면은 쇼크 독트린이라고 부르는 충격 독트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신자유적 실험의 무대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신자유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했었던 어떤 얄궂은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인공지능 사회주의를 개척하고자 했었던 곳에서 곧 이어 들이닥치게 될 신자유주의 광풍 이것이 이제 아마 칠레를 뒤흔들었었던 비운이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인물이 바로 로버트 비어. 그가 도착을 했을 때 칠레 사람들은 산타클로스와 같은 사람들이 도착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이버씨는 컴퓨터를 통해 말단의 공장과 정부 사이에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러나 이는 단순한 사회주의적인 경제 조절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 예를 들어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집중화되어 있거나 집산화되어 있는 중앙 통제 경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엔드는 이 인공지능 컴퓨터에 전무후무한 영혼을 불어넣고 싶어 하였고, 그것은 탈중심화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자 참여적인 그리고 관료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패를 좌우할 운명 가운데 한 부분을 사이버신이 떠맡을 예정이었고 그가 독대한 자리에서 비어가 인공지능 체제의 최고 수준에 대한 설명에 이르게 되자 당시 아엔데는 의자에 기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민중이죠. 뿌에블로라고 하는 낱말을 이제 뇌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이버신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미리 도착한 우리가 이제 오늘 얘기 우리가 오늘날 이제 상기하고 있는 그 디지털 혁명 이후의 많은 과학 기술적인 성과가 초래할 여러 가지 디스토피아적인 결말에 대한 우울한 비전과는 달리 인공지능으로 집약되는 정보통신혁명의 중요한 이제 총화라고 할수 있을 그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의회의 잠재성, 해방적인 정치의 잠재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예고하는 사례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기술과 과학이 성장, 진보, 발전이라고 하는 어떠한 운명론적인 서사 속에 우리를 몰아넣고 우리의 삶을 이제 들볶아냈었던 예를 들어서 그 하이데거식의 유명한 표현을 빌자면은 닭다라기와 같은 개념을 차용할 수 있다면은 이와 같이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질문으로 놓고 보려는 시도와는 달리 그래서 기술에 대한 환멸과 비판이 정상적인 혹은 교양이 있는
그 이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윤리적인 미학적인 태도인 것처럼 간주하려는 접근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기술 유토피아에 대한 조롱과 환멸이 설득력이 있게 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2016년 말 우리가 흔히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줄여서 이것이 개최되고 있는 장소의 이름을 빌어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특히 2016년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모종의 마니페스토를 발표한 어떤 선언과 더불어서 이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오늘날 가지고 있었던 우울한 기술 유토피아의 어떤 결정판처럼 간주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았던 것 같은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 유토피아의 비전은 약간 일종의 이제 미니 서사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영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종적인 해결책으로 기술을 내세우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기술 무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장 극적으로 상연하고 있는 어떠한 그 영상이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오늘날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하나의 항이 떠맡고 있는 역할들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시대일 텐데요. 사실 우리 언제 전부터인가 동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용어가 상기시켜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고 있는 시간성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말 그대로 시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자리를 상기시켜지고 지키고 있는 있는 것이 것처럼 끊임없는 현재의 반복. 이라고 하는 흔히 예, 미래로 어떤 이어지고 있는 시간성의 전환이라고 프랑스 할 만한 고안을 했었던 말 그대로 경험이 되새기면 시간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재주의라고 것들이 불리고 있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주변에서 마치 주술처럼 울려 퍼지는 음산한 이데올로기적인 성과에 홀린 듯 빠져들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기술이 과학기술혁명이라고 불리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뜬금없는 시대 구분의 서사가 우리에게 커다란 매력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미래라고 불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서사의 역할들을 담당하게 될 어떠한 그 작인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기술이 떠맡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인 혁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정치는 미래라고 불리우는 시간을 떠맡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명이나 사회운동과 관련된 서사 속을 들여다 보면, 그것은 미래라고 불리우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집합적인 행위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미래라고 불리우는 시간을 담지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더 나은 세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포기하거나 혹은 그것에 이제 절망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래라고 불리우는 시간성의 시대를 그것이 제거될 수 없다면 여전히 미래라고 불리우는 시간을 누군가가 예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면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제 기술에 의해서 담지되는 것, 기술에 왜 양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기술이 그와 같은 미래라고 불리우는 시간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네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기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처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죠. 기술이 그와 같은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게 됐었던, 특히 우리가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변화되어 왔던 시대 안에서 기술은 가끔 이와 같은 역할을 떠맡아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의 변화가 시간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화를 예고하거나 혹은 역사적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하나의 탐심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속내라기보다는 오늘날 거의 유실될 것처럼 보였었던 미래라고 불리고 있는 허약해져 있는 혹은 이제 빈사 상태에 처하고 있는 어떤 시간성의 시제를 떠맡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미래라고 하는 시간성의 윤곽을 그나마 그려볼 수 있게 만들어냈다는 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술이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떠맡게 되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역할들과 그 서사적인 내용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만함에 비해서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은 그에 견주어 보았을 때 지극히 조악하고 그것도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빈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할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아까 그 노연아 큐레이터님이 소개시켰었던 것처럼 저는 이와 같은 기술 물신주의를 우리가 품고 있는 주관적인 관념, 나쁜 생각으로 쉽게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추상적인 비판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필요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술 물신주의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마음대로 지어낸 자의적이고 우연한 관념인 것이 아니라, 즉 생각이나 의식인 것이 아니라 기술 물신주의는 사실 이와 같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틀 안에서 그걸 요약할 수 있다면 자본주의적 생산력이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기술 물신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술 물신주의의 필연성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성장, 예를 들어 데이비드 하비어 같은 사람이 그 지리학자이면서도 최근 엄청난 경제학적인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이 분석에 따르자면, 그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매년마다 3% 이상의 성장률을 이룩해야지만 자본주의는 정상적으로 자기를 재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축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또 다른 말로 옮기자면 재생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즉 자기 자신을 성장시킴으로써만 자기 자신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독특한 모순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은 생산력의 발전이라고 불리는 것은 또한 동시에 기술을 통해서 담보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의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형이상학의 등장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세계관이 등장했다거나 혹은 뉴턴적인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삶의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뼈대로서, 서사의 뼈대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자본주의 도래,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전환과 더불어 나타난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 결국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중요한 원재료, 어떤 서사적인 씨줄이 이제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물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몇 가지의 이제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이를테면 설국열차에 나오고 있는 무한궤도를 계속 달려야만은,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중단이라고 하는, 발터 베냐민이 했었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동작 정지 레버를 내리는 것이만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다면은 나선형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자본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엠블럼 혹은 도상적인 그 표현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물신주의라고 불리는 것이 허위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내팽개쳐지거나 혹은 제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 물신주의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온전한 채 우리 주변에 볼수 있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적인 결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성의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그 자본주의에 대한 내적인 부정이 있을 것처럼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 왜 하나의 이제 공상적인 관념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은 그 기술에 대해 기술 물신주의라고 불리는 것을 허위의식이라고 추상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품은 분명히 물신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노동 생산물은 상품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적인 활동은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상화되지 않으면, 즉 물신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이 가치라는 이름으로 형태화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작동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과 상품을 거부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그런 점에서 물신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와 같은 형태의 정신적인 관념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행위의 관습이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토대인 사회적인 관계를 다시 재편하거나 혹은 그것을 이제 해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물신주의라고 불리우는 관념을 대대적으로 도입했었던 마르크스의 업적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품 물신주의에 관련한 그 마르크스의 분석이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저는 기술 물신주의에서 역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상품 물신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필연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제거가 필수적인 것처럼 기술 물신주의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기술 물신주의를 필연화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제거 혹은 적어도 제어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술 물신주의는 기술에 대한 거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도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시도라고 하자면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물음이나 세계상의 시대나 휴머니즘에 대한 서한이나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 철학적인 업적 이후로 우리가 만들려고 있는 기술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집약하고 있는 철학적, 인식론적인 문제로 형이상학화하는 입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와 같이 오늘날 주변에서는 디지털 혁명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철학적, 미학적 비판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관념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질문으로서의 기술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서의 기술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제 형이상학적인 쟁점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리로서의 기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날이 사변적인 철학적인 시도, 특히 이제 새로운 인물론을 비롯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고 있는 다양한 철학적, 미학적 질문과 사색들이 이와 같은 기술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중요한 경로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그와 같은 접근들이 던지는, 그리고 이제 유발하게 되는 흥미로운 질문과 어떠한 그 자극을 10분 인정하면, 하지만 이 사회적 문제로서의 기술 문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 기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혹은 디지털 혁명 이후에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사고할 필요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축적이든 성장이든 발전이든 자본주의 역사적인 시간은 사실 기술적 발전의 연대기를 통해 대체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저 유명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서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역사적인 시간을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시기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고전적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자본주의 단계, 기업가 자본주의 단계, 독점 자본주의 단계, 후기 자본주의 단계 등등과 같은 단계를 구분하겠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자본주의 역사적인 시기를 구분하는데 아주 유력하게 영향력 있는 효과를 발휘했었던 서사를 꼽자면은 뭐니 뭐니 해도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등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진화라고 하는 자본주의는 자기 고유한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간성을 자리매김하는 아주 중요한 서사로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성의 서사를 차용하거나 임대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데이빗 하비는 제가 방금 언급했었던 것처럼 기술 물신주의라는 것은 순전히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토대를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생산성은 자본주의의 성장과 안정의 요체이고, 특히 이윤율은 무엇보다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서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관념적, 추상적 비판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는 사실 간략한 문장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깊이 분석해봐야 할 요소들을 담고 있겠죠. 그죠? 생산성이라고 불리우는 개념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의 증대라고 불리우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특히 이제 금융화 이후에 우리는 이제 부의 증대는 전혀 없는 채 화폐적 가치의 폭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이한 경쟁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추상적인 이제 화폐의 가치, 자기 주머니 속에 쓰여지고 있는 화폐의 증대들은 이루어지지만 물질적 부의 증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것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져 있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어떠한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물질적 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금융화를 통해서 전면화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있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제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부정성을 일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편협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기술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유토피아적인 상상의 젖줄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계에 살 것인가, 즉 미래라고 불리고 있는 시제, 그런 시간을 구성하고 그때 실현된 삶의 모습을 상상하는 어떤 유토피아는 미래라는 시간을 요청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상상하기 위한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와 같은 자기네 역할을 맡았던 것이 적어도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 안에서는 기술이 떠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술이 그 자리를 잠시 뒤로 물러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 다른 것으로부터 유토피아적인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상상할 수 있는 주역 혹은 작용이 출현하게 되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표현을 빌려면 정치적인 변혁이나 사회적인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면 기술이 그 역할을 맡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적어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도래 이후에 거의 유토피아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심지어는 동구권의 몰락 이후로 이와 같은 총체적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처럼 감지되어 있는 시대에 사실 미래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정치와 사회가 떠맡기는 어렵게 되어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오늘날 이제 기술이 대신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이제 그 조롱조로 대하고 그것을 힐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담론이 그토록 매료당한 이유는 기술결정론에 흠뻑 빠져있는 몽매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술결정론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성을 상상하는 역할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의 효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성취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또 하나 이와 같은 것 안에서 기술결정론이라는 낙인을 붙여서 오만하게 기술결정론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데올로기에 현혹당한 이들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백해무익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기술 유토피아가 가지고 있었었던 아까 이야기했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필연성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부정적이지만 신락 같은 유토피아적인 잠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가까워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그 서사가 가지고 있는 빈약함, 형편없음, 조악함이라고까지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 그리고 있는 신락 같은 유토피아적인 어떤 잠재성, 유토피아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어쨌거나 기술 발전 혹은 기술 결정론 혹은 기술 물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계급 투쟁, 좀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계급 투쟁 없는 유토피아, 혁명이 없는 유토피아를 상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그 권력을 우리 스스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때 사실 이제 기술은 이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개입이 없는 즉 투쟁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유하지 않은 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와 같은 가능성들이 희박해졌을 때 우리 가지고 있는 더 이상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인 비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쇠약해진 순간 기술결정론은 이와 같은 형태의 유토피아적인 꿈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이 기술결정론이나 기술물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처럼 함유하고 있었던 어떤 유토피아적인 빛을 담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았을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뭐 모바일, 인공지능 이것들은 과연 역사적인 대분기, 아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역사적 시대를 시기 구분하고 있던 서사들이 나름대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환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간의 눈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 약속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적인 성과들은 그와 같은 약속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담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전의 기술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유토피아적인 담론이 가지고 있었던 유토피아적인 특성을 모조리 박탈했다라는 점에서 심지어는 기술이 유토피아와 제휴하고 있었던 어떤 가능성들을 스스로 소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충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기술물신주의 어떤 생성원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언급하자면 이 기술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은 어쩔 수 없이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자본은 성장하고 축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진보와 발전이라고 하는 정치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이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진보와 발전 등등 이와 같은 이상들을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의 철학적인 상식처럼 되어버려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사실 이제 기술 물신주의는 더더욱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데이비드 하비가 자본주의 경제적 이성의 광기라고 하는 곳에서 기술 물신주의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정치경제 비판의 어떤 담론을 이용해서 기술과 자본주의 관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고 있는 한 서술 부분을 간단하게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본가에게 기계는, 즉 과학기술이 결정되어 있는, 결정화되어 있는, 응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물질적인 대상이 기계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는 기계. 지금 물론 그것은 이제 컴퓨터로 대체되었겠지만, 자본가에게 기계는 그것이 진정한 본질, 즉 총화 잉여 가치의 원천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자본가는 기계는 가치의 원천이라고 추론한다.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생산 기술성이 혁신을 이루게 되면은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얻게 되고, 사회적인 평균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에 비해서 더 나은 기술을 채택하고 있는,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상대적 잉여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여기서는 초과 이윤이라고 이야기하고 초과 잉여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더 낮은 가격에 생산한 사람은 더 사회적인 평균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그 사이 차익을 누리게 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를 통해서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자본가들을, 하고 다른 자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의 세계로부터 축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 시스템을 볼 때, 기계 축적 자본주의의 재생산이라고 표현된 것에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자본가는 그것이 당연히 기계 자체가 발휘하는, 즉 기술 물신주의의 맹화적인 사고가 등장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결코 그럴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계는 죽은 자본 또는 불변 자본이며, 따라서 기계는 혼자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기계 가치의 일부가 상품의 가치로 이행하지만, 혹은 이제 고전적인 표현을 빌려자면 보존되지만, 그것은 불변 자본, 즉 사용을 통해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본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린다면 불변 자본, 즉 기계에 투자한 가치는 그대로 가치가 보존될 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치의 증대라고 할 만한 것에 기계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가는 완전히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겠죠. 물론 살아있는 노동이 잉여 가치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기계는 그저 노동력의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도와서 총 가치는 그대로인데 개별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는 역설이다. 기계가 노동과 결합하면 생산된 가치는 불변하더라도 기계는 자본가를 위해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고 믿으며 이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이제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라는 이름으로 데이비드 하비는 나름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믿음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경향을 이데올로기에 대한 하나의 또한 정의로 볼수 있다면 그는 기술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특정한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을 만들어내는 주역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 짧은 서술에서 기술 물신주의의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마르크스는 이를 물신적 견해로 간주한다. 기술 물신주의는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그것은 그 어떤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문제에도 반드시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는 널리 퍼진 믿음을 생산한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보았었던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던 세계 경제 포럼의 그 동영상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가 그것이 이제 열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 정치적인 많은 문제들을 이와 같은 하나의 기술적인 해결책,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해결하고 있다고 하는 기술 물신주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기술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술을 따로 떼어내어서 방금 이야기했었던 데이비드 하비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마르크스 스스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산 관계가 아닌 착근되어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그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서, 특히 다른 자본가들에 비해서 더 많은 초과 잉여 가치를 얻기 위해서, 특히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독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등등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작동의 원리로서의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을 그것으로부터 떼어낸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오한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문제로서 환원하면서 기술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려는 것이 애석하게도 오늘날 동시대 미술 안에서 이 기술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도래하고 한 기술적인 조건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미학적 질문으로 구축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할때 상당히 많은 서사적인 혹은 이론적인 유혹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사회적 문제로서의 기술의 문제라고 하는 주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본의 축적과 재생산에서 기술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기술이 사회적 관계임을 살펴보아야 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기술은 가치의 문제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없다면은 사실 자본주의 안에서 테크놀로지라고 불리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테크네와 테크놀로지 사이에서의 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떠한 존재론적인 구분, 형이상학적인 사색이 가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치라고 불리는 value라고 하는 문제와 떼어놓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은 그 자체 자율적인 게 아니라 언제나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즉, 우리 가지고 있었던 자본주의 가지고 있는 생산성의 위기에 봉착하고 이윤율이 저하되게 되었을 때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려는 자본주의 역사적인 필연성이 있고, 70년대를 전후해서 비롯됐었던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정보통신혁명으로 상징되고 있는 기술적인 해결책과 돌파구조를 찾기 위한 기술적인 혁신을 초래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의한 타율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기술이 그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괴물처럼 상상하게 될때 기술 물신주의가 초래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이 이렇게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기술이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타율적이라면은 어떠한 것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인가? 하비식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기술 혁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 노동자들을 더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이겠죠, 그죠? 물론 이두 가지를 아우르는 모든 이름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과격한 표현에 비하자면 계급투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뻔한 주장처럼 여겨지고 싱거운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서의 기술 문제, 기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자율적인, 자기가 착근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문제로서 독립된 채 사색되게 될 때, 예를 들어 기술을 존재론화하려고 하려는 충동, 기술을 어떠한 형이상학적 질문이나 그 특유의 미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색하려는 경향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이번 그 더블 비전 전시에서 흥미로운 점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오늘날 새로운 유물론을 경유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철학적 질문 혹은 존재론적인 질의로서의 기술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이 기술에 대한 미학적인 그 접근들과는 좀 달리 사회적 문제로서의 기술 문제. 아까 이야기한 표현을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어떠한 비판을 시도하기 위한 한국의 동시대 미술 안에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 기술 유토피아라고 불리우는 것과 사회 유토피아라고 불리우는 것, 기술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이 기술 물신주의에도 불구하고 기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주변을 계속 배회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물론 이제 기술 유토피아가 사회적인 유토피아라고 할 만한, 제가 쓰고 있는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고안한 용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텐데요. 이 기술 유토피아와 사회 유토피아가 중첩되는 순간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기계재 생산을 통한 1차 산업의 혁명이었던, 아니면 전력화 더불어와 진행되어 대량 생산체제, 우리가 흔히 포드즘이라고 불리는 것을 낳았던 2차 산업혁명은, 이 모든 기술 유토피아의 꿈에는 희미하게 남아 사회적 유토피아의 꿈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현저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유토피아적인 꿈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꿈이 모든 기술 유토피아에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술 유토피아는 사실 알고 보면 사회 유토피아의 음화라고도 할수 있겠죠. 근데 4차 산업혁명 담론이 가지고 있는 충격적인 지점은 기술 유토피아는 항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화 속에 사회 유토피아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제거하고 있거나 부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술 물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할수 있는 점을 꼽자면,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서의 기술을 특권화하고 있는 것이 기술 물신주의라고 한다면, 기술 물신주의는 오류에 찬 관념이 아니라 어떠한 유토피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안에서 어떤 가능한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미래라고 불리고 있는 것은 시간적인 시제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른 것. 우리 흔히 이야기한다면 차이, 단절에 대한 어떤 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관념이 바로 이제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시제에 대한 관념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제 그것은 앞서 모두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유토피아적인 이데올로기를 오늘날 기술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역할들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와 같은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을 전후한 시기 내 기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유토피아의 꿈을 그 안에 함께 함유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들 부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건너뛰겠습니다. 또 하나, 기술 유토피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그것이 1차 산업혁명 시기였던 2차 산업혁명 시기였었던 우리가 아니면 이런 기술 유토피아를 현실화하고 있는 어떤 것이 SF적인 서사라고 보았을 때 모든 SF적인 서사의 기술 유토피아의 뼈대이자 핵심은 뭐니 해도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혹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리고 있는 특히 이제 로봇화되어 있는 컴퓨터화되어 있는 생산 과정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리는 기술 유토피아의 정말 요체이고 기술 유토피아의 알파 이제 오메가인 것이 이것일 텐데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담론이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정한,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에 정박한 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왜냐하면 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재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이 이와 같은 임금 노예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불안정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원천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인구 상당수에 있어서의 실업, 혹은 고용시장의 진입의 좌절 등등으로 상립, 그 불안정한 노동, 이와 같은 꿈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본격화되는 거죠. 연초에 국내에서 방영되었을 땐 이어진 이어지라고 하는 연극의 드라마 시리즈는 AI,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등이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었던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주인공이 16가지 알바를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끔찍한 악몽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 유토피아로서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물신주의가 부정적인 잠재체로 유토피아적인 요소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기술 물신주의를 필어나 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이와 같은 기술 유토피아의 준거라고 할수 있을 만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꿈을 제거했다라는 점에서 또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술 유토피아 담론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다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문득 드는 생각은 뭐냐면 기술이라는 것이 유토피아적인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소진되어 버렸구나 하는 어떤 발견, 어떤 깨달음에 이제 이르게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제 기술 물신주의로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기술 유토피아적인 잠재성이 고갈되어 버린, 소진되어 버린 기술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유토피아가 기술이 여전히 유토피아적인 꿈을 꿀수 있는 작인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어떤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4차 혁명의 그 산업혁명의 기술 유토피아가 유토피아 없는 유토피아라는 것.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 로버트 고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있는데, 그가 썼었던 어떤 책에서, 기념비적인 책에서 나온 설명들을 보자면, 그는 미국의 장기적인 자본주의 역사의 과정 안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의 초래에는 실질적인 삶의 개선의 효과들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초래한 것은 이미 모든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사소한 기술적인 개선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생산성의 증대라고 할 만한 것과 부의 재분배라고 할 만한 것을 전혀 초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기술에게 걸었었던 그것이 이제 물신주의적인 착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술적인 전환이 초래했었던 삶의 실질적인 개선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전혀 가져다 주었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기술 물신주의, 그 기술 물신주의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조건, 그리고 기술 물신주의가 갖고 있는
기술 무신주의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기술 유토피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모순적인 성격, 혹은 기술 무신주의 변증법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제가 언급하고자 했었던 기술 유토피아의 잠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비판하고자 할 때 이것은 동시대 미술의 실천들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앞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의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비판을 저는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하이데거의 세계상 시대에서 한 구절을 읽자면 근대의 본질적 형상들에는 근대의 학문이 속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형상은 기계기술이다. 하지만 기계기술은 단순히 근대의 수학적 자연과학을 실천에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곡해뿐이다. 기계기술은 그 자체가 수학적 자연과학이 적용을 비로소 요구하는 그런 실천에 의해 이런 실천이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 자립적으로 존립하는 어떤 것이다. 기계기술은 근대적 기술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온 지금까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의 분파 혹은 가지인데 이러한 기술의 본질은 사실상 근대적 형이상학의 본질과 동일한 것이다. 자,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틀지우려고 할 때 두 개의 담론이 경합하는 것을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한 사람 우리가 살아고 있을 땐 장기의 역사적 시대를 모더니티 시대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자본주의 지배라고 분류하고 싶어 하겠죠. 자, 모더니티인가 자본주의인가. 물론 슬프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유토피아의 비전이 사라지고 난 이후 우리는 자본주의 비판보다 모더니티 비판이 득세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이제 물론 그것은 모더니티 비판은 그 나름의 미학적인 사고와 상상으로 이어져 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이제 모더니티 비판, 근대성의 본질은 무엇이냐를 기술에서 찾고자 했었었던 특히 이제 모더니티와 재현 혹은 이제 휴머니즘 혹은 인간 중심주의라고 불리고 있는 하나의 철학적 사변을 만들어내면서 모더니티 비판의 초석을 구축했었던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기술이었다는 것은 특히 세계상 시대와 같은 방금 제가 인용했었던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모더니티의 본질은 기술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진술은 사실 오늘날 기술 물신주의를 비판하고자 하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전후한 우리 시대의 이른바 하이데거적 용어를 빌리자면 기술적 문제라고 할 만한 것에 대한 우리의 이제 사고를 아주 압도적으로 지배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와 같은 질문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기술 무신주의를 근대성 비판 혹은 기술이 문제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라고 하는 문제로 오늘날 이제 기술 비판의 문제를 압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많은 작가들의 작업들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작업의 경향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망라하지 않고 제 머릿속에서 이제 우연히 떠오른 임의적으로 떠오른 세 가지 정도의 질문들이 우리 주변에서 관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첫 번째, 경험된, 경험되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문제의 골몰하는 말 그대로 이제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불리는 것이 가상화되어 버렸을 때,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의 본성들이 박탈당한 어떤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실제성을 거부.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가상화되고 노조되고 제작되고 구성된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재현의 코드라고 하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근법적인 체계라고 하든 히토슈타일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수직 낙하라는 즉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낙하죠.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라고 불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어떤 현실을 이미지화하고 재현할 수 있었던 규칙과 토대라고 할 만하고 할 수 있는 원근법적인 시점들이 우리가 상실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제 자유낙하 그가 부르는 어떤 형태의 아찔한 추락의 경험인 것이고 이와 같은 경험 안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리얼리티를 넘어서 있는 진짜 현실에 접근하려고 하는 건 혹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넘어서서 삶을 그 자체가 말하는 것을 경청해야 한다는 말 그대로 이제 렌즈 기반 포착 이미지 같은 말들은 사실 알고 있는 인간의 시점을 통해서 주관화되고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그 자체 렌즈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탈인격화되어 있는 이미지라는 뜻일 테고 이 모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제 리얼리티에 대한 거부 그리고 액츄얼리티에 대한 어떤 접근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액츄얼리티에 대한 접근 가운데서 4차 산업혁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이제 AI든 빅데이터이든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든 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현실들 안에서
기술적인 효과가 초래하는 것 안에서 가상화되지 않은, 즉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든 아니면은 뭐 그것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서의 그 기술적인 재현이든, 이 재현들 넘어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그 시각예술 분야의 작가들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충동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현상학적인 유혹이라고 제가 이제 불렀던 것일 텐데요. 그 지금 뭐 역설적인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이제 대응하는 작업들이 있을 텐데요. 또 하나 이제 주체성과 표상 비판입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일본과 첫 번째의 어떤 경향과 뗄래야 뗄 수 없을 텐데, 역시 이제 뭐 하이데거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투하는 초월적인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외적 세계를, 외적 현실을 그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조작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것. 즉, 세계는 혹은 존재는 오브젝트,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인간은 주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변을 이제 경유하면서 이런 주체성과 표상, 재현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어마어마하게 쇄도하게 되고, 이 과정 안에서 인간과 대상, 그러니까 인간 주체가로서의 인간, 객체로서의 존재를 거부하는 방식의 사고의 충동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보기에는 트랜스 휴먼이라든가 포스트 휴먼이라든가 인간 이후적인 담론들 안에서 이제 범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철학적으로 사변화되어 있는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어떤 형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기술 물신주의는 존재론화되어서 주체성 비판과 표성 비판으로 연장되고, 가지고 있는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어지겠죠. 세 번째는 이런 기술 물신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토피아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입니다. 왜냐하면 기술 물신주의가 유토피아적인 잠재성을 가지는 것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섬세한 부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아니면 변증법적인 부정인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앞서 이야기했었던 월마트가 어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월마트가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의 기원이 될 수 있거나 기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문학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스는 엉뚱하고 재치 있는 어떤 상상력을 저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겠지만 우리 월마트가 초래한 폐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민중적인 의지에 기반한 새로운 생산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유토피아적인 잠재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로 상상해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월마트 사회주의는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가 아니라 이와 같은 기술적 성과가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잠재성을 사고하는 변증법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재주의입니다. 사실 이제 기술 물신주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바로 기술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작인이라고 아까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술 물신주의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경험, 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주관적인 개인만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경험은 항상 언제나 역사적 시간이나 생산 양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경험화되어 있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감춰져 있는 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현재 속에 갇혀 있는 인물이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경험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으로부터 탈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은 매우 재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환영 속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재치 있는 미학적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험과 현재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밖에 오늘날 우리가 초래한, 우리가 그 초래되어 있는 기술적인 현실들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을 그 너머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제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매우 거친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어떤 경향,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회적 문제로서의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어떤 현상학적인 유혹 안에서 기술 물신주의 비판을 가두게 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동시대 미술의 작가들 이와 같은 기술 물신주의에 대한 접근하고 있는 방식이 이 세 가지의 질문 주변을
선회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은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것이 이제 저는 그 더블 비전의 전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와 같은 질문들을 어떻게든 상대하려고 했었던 시도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가능한 형식들을 찾아보려고 했었던 예, 어떤 작업들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그 더블 비전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들을 직접적으로 참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작업들이 이제 질문을 상대하고자 했었던 오늘날 이제 그 기술 문제 혹은 기술 무신주라고 하는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 그 다수의 작업들과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구별 정립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면 그 구별되어야 하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경향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혹은 전제하고 있는 어떤 미학적인 전제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그것의 한계들을 언급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는데요. 일단 기술무신주의라고 4차 산업혁명을 전후에 등장하고 있었던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기술무신주의로 요약하고 이 기술무신주의를 단순하게 헛된 관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약을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모순적인 성격, 기술무신주의가 기술 유토피아를 함유하고 있는 점에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는 점들을 언급하면서 기술무신주의와 오늘날의 미적인 실천 사이의 관계들을 좀 탐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조금 제한된 시간 안에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무 거칠고 좀 사변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